워스쿱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배드업의 도쿄돔 공연도 끝난 지 좀 시간이 지났죠? 또 오늘 갑작스럽게 배드업의 유튜브 계정에 뮤직비디오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또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내놓는군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 뮤직비디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리액션 비디오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는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배드업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The Flame featuring Wiser and TG JoJo가 함께하는 이 뮤직비디오가 1시간 전에 공개가 됐는데 조회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곡의 설명을 좀 보면 3월 22일날 배드업의 마지막 앨범 The Final Edition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드업의 앨범 타입이 총 3가지겠죠? 일반 버전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디럭스 버전이 있고, 이번에 파이널 에디션이 있는 거, 이렇게 3개인 것 같습니다. 곡은 또 들어보면 가사도 있고,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뭐 구글 번역이 말끔하게 해석을 못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게로 바이브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배드업의 가사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 하나의 주제는 바로 게로 바이브입니다. 이 게로 바이브라는 거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던 시절, 배고픈 시절에 꿈을 키워가면서 셀프메이드로 결국 자수성가한 래퍼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게로 바이브가 있는 거죠. 일본판 게로바이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사에 그런 게 드러납니다. 가사 쓰고 고뇌하고 막 다른 자기가 아닌 다른 래퍼들이 성공할 때 굉장히 자기 자신은 뭘 했는지 막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가사 내용과 그리고 일본에서는 랩으로 돈을 벌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그 편견을 깼다, 왜냐 팔에 롤리 버스 다운을 봐라, 이런 또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도 해냈는데 너희들도 못하겠냐 라는 이런 어떤 동기부여적인 가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래퍼들의 가사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 곡은 들으니까 더욱더 막 NBA 영보이 같은, 이제 진짜 막 게로 후드에서 자라서 성공한 래퍼들의 이야기 같은 것도 약간 좀 오버랩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이 곡은 NBA 영보이의 감성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비트는 역시나 그 Zig이 만들었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만에 배드업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배드업의 The Flame featuring Wiser and TG JoJo 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팬서비스 안 하는 확실하죠? 거의 대부분의 곡들을 뮤직비디오로 만들어내고 있는 배드업입니다. 아웃핏도 그렇고 배드업의 멤버들의 패션 스타일이 제가 좀 지향하는 패션 스타일이기도 해요. 저렇게 뭐 뉴에라 피티드 캡, 데님 트러커 자켓 이런 거 있잖아요. 큐반 체인. 그러니까 저는 배드업의 음악들을 뭐 최근에 리액션 비디오 때문에라도 좀 자주 듣는데, 와이저의 그 목소리 톤에 그냥 뭐 여러 가지 바이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상남자적이고 와일드한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싱잉 랩을 들어보면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의 목소리에는, 그러니까 소울이 있다는 거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뭔가 그동안의 아픔 같은 게 있었다? 슬픔 같은 게 있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건 그냥 바이브를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좋아요. 물 흘러가듯이 이어가는 전개? 그런 거? 참 배드업
이런 곡도 들어보면 일본 힙합을 좀 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올 수 있게 물꼬를 터준 그룹이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비트, 뭐 랩의 퀄리티 이런 거 들어보면 확실히 미국 힙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것도 미국 힙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렌디한 미국 힙합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 한국에서는 호미들 같은 그룹이 이런 게로 바이브를 이야기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TG 오 잠깐, 자켓을 보니까 전 또 옷 좋아하잖아요. 이지겟 바이 발렌시아가 트러커 자켓으로 보이거든요. 확실한 건 아닌데 이 어깨 패턴이 살짝 보이는데 그 자켓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저거 제가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자켓인데. 언제나 TG의 벌스는 뭔가 하이톤의 턴업된 느낌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 TG의 벌스는 차분하면서도 좀 더 감정을 자신의 벌스에 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데드아비 해체하더라도 이 와이저라고 TG 조조는 듀오로서도 앨범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이 두 사람이 참여한 곡들도 많고 이 특히 둘의 그 활약이 돋보이는 곡들도 많고 그래서 듀오 같아요. 듀오 언제나 와이저의 벌스가 항상 먼저 나오는 편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 곡의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와이저는 바이브가 좋다. 이런 곡들은 바이브로 듣는 겁니다. 랩에 집중해서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둔탁한 비트에서 오는 그 흥분됨을 느끼는 포인트도 있고 근데 이렇게 이 곡이 그 가져다주는 무드? 그 바이브 자체를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는 곡이 있는데 이 곡만큼은 진짜 바이브를 즐기면서 바이브를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는 곡 같고 더욱더 다른 곡들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곡에는 게로 바이브가 좀 더 진하게 느껴진다. 물론 뭐 배드업의 대부분의 가사에는 자기네들이 없이 살았는데 자수성가한 랩스타라는 것을 강조하는 가사들이 대부분 많긴 하지만 이 곡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 깊이가 있어요. 원래 뭐 기반 자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고 누군가가 자기를 서포트 해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제 힙합에서 얘기하는 From the nothing to something 이라고 하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이들의 재능도 있어야겠고 운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웨이브라 그러죠. 힙합에서 얘기하는 그 웨이브가 이들이 얘기하는 음악과 그 웨이브가 맞아야 돼. 그래야 그게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하이브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오니까. 배드업은 재능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운과 때가 맞아서 하이브를 잘 받아서 인기가 많아진 그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좋아 보이는 이유는 물론 활동을 좀 더 오래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모멘텀이라는 게 언제까지나 항상 하이브를 받을 수는 없어요. 힙합이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막 작년에 예를 들면 어떤 래퍼가 그 플래티넘을 달성을 했어요.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거는 100만 장을 판 래퍼한테 플래티넘 래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앨범을 발매할 때 플래티넘을 판다는 보장이 없어요. 플래티넘 팔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면 그 사이에 계속 싱글을 던지면서 반응을 보면서 자신에게 하입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그게 플래티넘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는 건데 배드업한테는 여러모로 시기도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 하입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공연 때는 도쿄돔에서 공연을 했으면서도 매진을 시키는 정말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박수 칠 때 퇴장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마지막에 공개하지 않았던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또 느낌도 새롭고 다시 한번 이들의 음악이 지금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겠지만 이렇게 1-2년 지나면 이들의 음악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곡 제목답게 뭔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배드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